여기는 서이스타일스 화성 1, 2, 3차 3개의 단지가 모여있는 3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상가를 저희들이 단지 세대수에 비해서 개수를 38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가가 어느 직종이 들어오든지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남아있는 세대수를 분양 중인데요. 대부분 소진이 다 끝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저희 시행사에서 미분양으로 나와 있는 건데 오실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가 체육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지만은 그동안 이제 상가 그 경기가 좋지 않는 관계로 이제 일부 상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한 9세대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상가를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변에 위치에 비해서 상가가 주변에도 지금 프라자 상가랄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들어오시면은 거의 3000세대를 단독으로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상업지입니다. 월세 같은 것도 한 수익률이 9.8%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월세도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주변에서 여기 상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화성에서 소진이 잘 되지를 않고 있지만은 아시는 분들 상가에 관심 계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 상가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안으로 아니면은 한 열흘 정도 안으로는 거의 다 소진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도 상가가 몇 개 없고 외부에도 프라자 상가 같은 게 지금 있지를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들어오시게 되신다면은. 그리고 서해안 복선 전철이 지금 여기 단지 내를 통과를 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전철역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만 조금 있으면은 아마 개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역세권의 화성 유일의 역세권 3000세대 대단지가 되는 거예요. 일부 요 기존에 다른 곳에 이제 4차도 지금 열려갖고 있는데 거기도 상가가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가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쪽이 세대수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 업종도 들어오시면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도 몇 가지 남아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선택하여 주셨으면은 되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분양 사무실로 쓰고 있는 상가입니다. 여기가 주 출입구 옆에 있는 최고 중심 상가고요. 저는 분양을 하고 있는 대행사 직원 팀장 이성진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 3000세대 대단지 화성 유일하게 서이스타일스 1, 2, 3단지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들어오는 주출입구가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유일하게 주출입구로 들어와서 부출입구도 없고 후문 출입구도 없고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야 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이 상가는 들어오시게 되면은 시선도 많이 끌고 광고 효과도 굉장히 좋은 상가입니다. 여기에 1층 그 다음에 GS 마트가 들어와 있고요. 위에 층은 태권도 도장, 그 다음에 어린이 키즈방, 그 다음에 호프집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남아있는 거는 한 5실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메가커피랄지 부동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 마무리가 된 상가고요. 이쪽에는 GS 편의점이 들어와서 영업 중이고요. 2실 정도가 남아있고요. 이쪽에 1단지 상가는 어제까지 남아있는 것이 한 곳이 있었는데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토탈 저희들이 남아있는 게 한 9호실 정도가 남아있고요. 상가 내부를 저희들이 지금 이동을 해서
상가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 상가는 주치료구 옆에 있는 저희들 1층 상가입니다. 여기에 16.5평 정도 나가고요. 저희들이 총 세대수는 2983세대로 네, 화성에서가 최큰 대단지 상가입니다. 상가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상가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뒷편 쪽으로 보이시는 데가 일반 제조업체도 이렇게 보이시고 하신데 통풍이 잘 되게끔 이렇게 뒷편 쪽으로 해놨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저희들이 하실 수 있는 상가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오셔가지고 남아있는 상가를 보시고 제일 좋은 주치료구 옆에 남아있습니다. 요거 남아있는 거는 조금 금액이 있으니까 여기 남아있는데 좀 많이 저희들이 이번에 오셔서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 여기까지 상가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